어서오세요. 진짜 영안도의 유튜버 윤용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진지 잡수셨나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은 제 생일입니다. 박수! 왜 박수 안 쳐요? 다 보고 있어요. 왜 박수 안 치냐고요? 자, 박수! 자, 그건 그렇고, 제 생일에 맞춰서, 저의 독자님께서, 자, 이 빨간 나이키 스웨이드를 선물했습니다. 자, 박수. 자, 그건 그렇고, 저도 이거 나이키 처음 신어봅니다. 매우 기분이 좋고, 이거 처음 신어보는 나이키 운동화라서, 뭐, 어떻게 코디를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자, 요 바지를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켓 뭐 50년대 40에서 50에서 허큘레스 헤라클레스와 같이 스웨이드 오마리자이죠. 자, 그렇게 아 요도 스웨이드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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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오마리자이죠.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제가 뭐 포스팅할 영상은 요게 나이키가 아니라 이거 선물 받았다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더블 RM입니다. 자, 그 진짜 야만도에서 왜 더블 RM을 영상 올리냐? 저 빈티지드 올릴 거 평생 올릴 것도 남을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뭐 이거 하나를 보고 뭐 에이 채널들로 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같이 즐겨요. 같이 나아가자고요. 자, 그건 그렇고 더블 RM을 제가 얼마 전, 진짜 야만대 올드스쿨 마켓 모임에서 요 더블 RM 요거를 득템을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 진짜 야만대에서도 영상이 아니라 이미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뭐, 긴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생일과 맞추어서, 자, 또 다른 독자분께서 더블 RL을 선물했습니다. 자, 박수. 자, 그건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폴로 라이프 롤에는 몇번 포스팅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블 RL은 처음입니다. 자, 폴로 라이프 롤 중에서도 좀더 캐주얼하게 나온 게 데님 앤 서플리. 에서 요런 바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 바지는 근데 데님 앤 서플라이는 아니고 세컨핸드로 구매한 제품인데 이건 진짜 입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뭐 ABC도 아니고 진짜 리얼 워싱 입어서 헤지고 근데 다행히도 나에게 이 무릎 위치나 이런 게 딱딱 맞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가죽 패치 이런 거는 제가 여기 엉덩이 부분 해줘 가지고 제가 그냥 안 쓰는 가죽을 덧댔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코디, 에이, 하여튼, 데님 앤 서플리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좀 넘어갔는데, 이 바지가 데님 앤 서플리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리얼 워싱입니다. 진짜 입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데님이 엄청나 헌신했습니다. 이 전주인이. 자, 데님 앤 서플리는 이렇게 캐주얼 방향이고, 더블 아래는 주로 웨스턴이나 밀리터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빈티지만 업로드하다가 왜 더블 R을 왜 했냐? ABC도 할 거고요. 자, 리얼메코이나 뭐 버즈릭스 이런 것도 차근차근 할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ABC에서도 표현 못한 것들이 더블 R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R에도 가만히 보면은 뭐랄까 요런 거 이렇게 표현 이 아큐에잇 원조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럽 어딘가에서 쓰였긴 쓰였는데, 뭐 삼각 덧댐도 그렇고, 이 가는 벨트룹도 그렇고, 자, 고튜 버튼 메탈에다가 칸막이 이렇게 쳐져 있죠. 자, 얼굴 가까이 들이대지 않을게요. 자, 뭔 말인지 알죠? 자, 여기 이거 포인트고요. 그리고 솔트 앤 페퍼입니다. 그리고 더블 RL. 자, 가는 여기 코인 포켓 여기 있고요.
요 코듀로이 팬츠는 좀 전에도 말했듯이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착샷을 이미 올렸습니다. 자, 데님 폴로 라이프로렌은 거의 지구를 정복했다시피 폴로가 망한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자, 리바이스에서 표현 못한 그 것들을 좀더더 살이 찌웁니다. 더블 RL은. 그래서 뭐 ABC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ABC들이 갈수록 좀 실망스러운데 더블 RL에서는 그래도 잘 만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잘 만드는 건 아니에요. ABC도 호불호가 갈라요. 잘 만드는 것들은 잘 만듭니다. 그러나 더블 RL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자, 더블 RL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유심히 봤었는데 여기 신지 빠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영상으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신지 빠클 같은 경우에도 이핀 타입은 이건 정교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 보면은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지퍼도 뭐 크라운이나 타론이 쓰인 연식 바지인데 주로 뭐 2차 대전이나 뭐 그런 바지인데 생뚱맞게 지퍼는 YKK야. 자, ABC에서도 잘 만든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그러나 좀 실망스러운 것들은 엄청 실망스러워요. 막 50년대 가죽 자켓인데 타론 72, 아니 타론 42 지퍼가 쓰였어요. 연식 안 맞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자, 더블 RL도 잘 만든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덧댄 표현이나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블 RL이라고 해서 더블 RL도 메이드 인 USA, 뭐 메이드 인 차이나도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주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만든 것도 있습니다. 더블 RL 중에서도. 근데 더 웃긴 거는 더블 RL이 메이드 인 USA인데도 좀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자, ABC도 마찬가지잖아요. 메이드 인 USA인데 좀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분명. 뭐, 초기 단계, 뭐, 디테일적으로, 그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다른 USA ABC들도 좀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메이드 인 터키 포르투갈이라고 다 실망스럽진 않아요. 또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일일이 다 꺼내서 다 뒤집어 까면서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요거하고 요거는 표현이 잘된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그 더블 아레드 ABC에서 맛볼 수 없는 디자인과 디테일을 더블 아레드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더블 아레드 더 폭이 다양해요. ABC는 리바이스에서 만든 것들만 제한적으로 리미티드 리프로덕션을 하지만은 얘네는 아까도 말했듯이 웨스턴, 뭐 프론티어, 뭐 헌팅이나 뭐 럼버, 뭐 벌목꾼들, 밀리터리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더 많은 표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어디가 뭐 우열을 가릴 수 있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개인 취향에 맡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걸 한번 입어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요 솔트 앤 페퍼, 소금 후추 바지를 입었습니다. 자, 어떠냐고요, 앞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냥 코디하기 귀찮아서 그냥 아까 저 데님 앤 서플리 그 크레이지 워싱, 그 리얼 워싱 청바지만 벗고 그냥 요걸 입었습니다. 그 멀리서 보면은 교복 바지 같죠? 자,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자, 그냥 여기서 보여줄게요. 자, 솔트 페퍼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이거 입으니까 너무 좀 오리궁뎅이처럼 보이는데, 자, 요거 하여튼 원단도 짱짱하고 디테일도 마음에 들고, 자, 뭔 말인지 알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거 저에게 서프라이즈 보내주신 분이 저와 키가
거의 같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장을 전혀 손안 보고도, 자, 축복받은 기장. 뭔 말인지 알죠? 자, 딱 맞습니다. 자, 요 솔트 앤 페퍼. 요거는 이렇게 하고, 자, 다음으로 큐. 자, 이번에는 그 제가 더블 RL. 자, 처음으로 구매한 그이 신치 백과 하이웨이스트. 자, 요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뭐 실물로도 이 하이웨이스트 피시테이 뭐한 10장 넘게 뭐 갖고 있지만은, 자, 요 더블 아래 요 코듀로이는 제가 처음입니다. 자, 요 ABC 셔츠와도 아주 매치가 궁합이 좋습니다. 그요 코인, 자, 라운드 포켓도 마음에 들고, 이 탄탄한 원단과 요 고추 칸막이, 뭐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신치 빠클, 자, 핀타이까지 정교하게 아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자, 요거, 요기, 요쪽인가? 요쪽인가? 아, 요거다. 요거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요거. 요거 20년대 실제 영국 버튼이 쓰여졌습니다. 자, 뭐, 그냥 두서 없이 그냥 대충 아무거나 주워 입었는데, 뭐, 코디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블 RL.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것입니다. 자, Made in USA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고요. 아까 다시 설명하자면, 자, 차이나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차이나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거 있습니다. Made in USA 실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ABC도 마찬가지고요. 자, ABC도 호불호가 갈리듯이 더블 RL에도 뭐 좋고 나쁨이 극명하게 제품에서 드러납니다. 지퍼가 YKK이거나 뭐 생뚱맞게 여기 플라스틱 신치 버클이나 좀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AB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그거였습니다. ABC와 더블 RL 빈티지를 즐기면서 또 요런 세계 또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 뭐 기타 다른 분들도 있지만은, 자, 요거 확장시켜 나가면은 더 내가 빈티지 생활뿐만 아니라 즐기는 입장에서 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자, 이상 더블 RL 포스팅 했습니다. 토크 어바웃을 했습니다. 자, 많이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재미없다 요거 하지 마시고요. 자, 제게 요거를 해서 제게 힘을 주십시오. 자, 이상 유니온메이드였습니다. 진짜 알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